나이가 24이요. 어머,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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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그럼 남친은? 아, 없어요. 없대요. 없다네요. 근데 남친이 없는데 결혼을 조금 일찍 해서 남편이랑 돌베개 아들 있어요. 살펴가세요. 밥 되게 많이 먹지. 아, 그러니까 우리한테 질문을 좀 해줘요. 점심 저녁은 각각 몇 시쯤 먹나요? 뭐 대중 없는데 우리 셰비 먹으라 할 때 먹으니까. 그럼 손님이? 안 돼요. 손님이 남긴 거 드실 수 없어요. 네, 안 돼요. 조건이 안 맞습니다. 살펴가세요. 아, 예, 들어오세요. 네. 예. 자, 다음. 네, 합격! 합격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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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시죠. 처음 뵙겠습니다. 조혜진입니다. 티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잘생겼다. 대박. 뭐 당연한 얘기고.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자. 많이 배우고. 네, 오빠. 네, 오빠. 내 오빠가 아니고 셰프, 셰프. 그러니까 주방일이 처음인 친구라서 굉장히 후레쉬한 친구입니다, 셰프. 네. 오늘 디너에 겁나 많은 거 알지? 정신 바짝 차리고. 자, 시작해. 네, 예, 예. 와, 진짜 카리스마 쩐다. 멋있어요! 자기야. 아니, 자기야. 저기는 저기는 상의가 조금 이게 타이트한 거 아니야? 이게 많이 낀 게 보이는데? 그죠. 전에 입었던 애가 좀 빈약했었나봐요. 뭐 다른 건 없어요? 그 다시 맞춰야지. 그 전까지만 좀 입자. 근데 이거 하의도 좀 깡총하고. 이거 그냥 반바지로 자를까? 이미 자를까? 넌 정말 비상한 아이로구나. 뭐, 나 뭐부터 하면 돼요? 자, 그 전에 우리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. 너는 내 이름 알아? 어? 나는 수셰비라고 해. 허민서라고도 하지. 난 동철이라고 해. 너는 이래야지. 자, 근데 우리 잠깐만. 우리 조혜진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뻤나? 저기야. 우리 저기야는 저쪽 가서 달팽이를 좀 갖고 와볼까? 네. 네. 야, 베이컨 좀 하다기고. 네, 셰프. 저기, 이거 조금 징그러워서 그러는데 대신 옮겨주면 안 돼요? 비켜. 너 후라이팬이나 닦아. 아, 후라이팬 닦아. 어? 아, 핸드폰! 아이고, 참, 저기야. 저기야, 일하는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어떡한. 아, 정말. 저기요, 셰프.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1대1로 상담을 하겠습니다, 셰프. 뭐 하는 거야? 너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,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야, 너 여기 왜 왔어? 여기가 장난이야?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 없고 기본 예의도 없는 주제에 무슨 요리를 하겠다고. 저기, 이게 저기, 아, 제가 모르니까 배우러 왔죠. 안 그럼 누가 허드렛 일해요? 아,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네. 그러면 그럼 나가. 네? 나가라고.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. 셋셀 동안 안 나가면 내 입에 쌍욕 나온다. 하나, 둘. 저기 일단은 옷을 갈아입으러 갈까? 저기 저런 미친 저기. 비켜. 아, 빨새끼. 나 짜증나. 아, 나를 잘라? 아, 근데 어때서? 와, 매력 있다. 마음에 한번 기똥차게 뽑았다, 인성이죠. 네, 이 지성과 교양을 겸비해서 인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이 달팽이를 못 만지는 옥에 티가 하나가 있었는데. 그냥 이씨. 앞으로 면접 보지 마. 내가 뽑을 거야, 알았어?